오늘은 연습을 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은 편곡하는 곡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좋은 결과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지금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보이죠? 죄송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까 저녁에 저희 친구들에게 좀 냉정한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항상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애들한테 좀 미안하죠. 그래서 오늘 비니도 오늘 가사 새로 쓰고 거의 항상 둘이 맨날 같이 이렇게 늦게 있다가 하는데 일을 끝내고 보면 거의 다 4시예요. 거의 대충 4시예요. 제가 좀 아파서 마스크를 끼고 찍겠습니다.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내일이 월말평가라서 잘해야 됩니다. 잘해야 되고 오늘도 바뀐 게 좀 있어서 맞추고 갔는데 내일 전화 친구들이 안 틀렸으면 좋겠네요. 기도할게요. 진짜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단체 퍼포먼스 끝나고 이제 트레저 세븐이 결성이 됐는데 이제 안타깝게 못 들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되게 아쉽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희 팀 친구들이 이제 좋은 코멘트를 전체가 받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월말평가 다음날 아침인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이에요. 오늘 연습하러 나왔습니다. 그러면 월말평가 끝난다고 쉴 수 없죠.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퇴근할 때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 오늘 첫 방송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되게 재밌었고요. 또 신기하고요. 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었어요. 제가 한 3번 나왔나? 1초씩?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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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3초 나왔는데 44분 중에 미션 받는 날이어서 미션을 받았는데 1대1 미션이고 미션 받는 날은 항상 멘탈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. 5명 꼭 두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대결 3일 전인데 되게 마음 떨리고 많이 긴장되고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드디어 이제 하루 남았는데 하루 동안 관리도 그럭저럭 괜찮게 한 것 같아요. 애가 타요. 연습을 좀 유하게 흘러가듯이 해낼 것 같습니다. 하루 전날이니까 마인드 컨트롤 제일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만 퇴근할 때 뵙겠습니다.